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정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죠. 그동안 게스트분들의 머리를 도와드리면서 변화에 대한 초점 맞췄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각 얼굴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. 턱 쪽에 뼈가 유독 발달되어서 보통 이제 각이진 듯한 보이는 형이 이제 사각 얼굴형이라고 합니다. 뼈가 아니더라도 이 귀 밑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나 여기 침샘 쪽이 두터우신 분들도 이 역시도 얼굴 라인이 사각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.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이제 강한 이미지를 주기 쉬운 만큼 조금 순화해서 스타일링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앞머리가 일자인 경우입니다. 얼굴에 이제 하단이 발달한 턱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끝쪽 라인 질감 자체가 똑 떨어지게 되거나 일자로 떨어지게 될 경우, 혹은 앞머리가 끝쪽으로 내려왔을 때 끝쪽이 많이 뭉쳐있거나 모량이 많거나, 일자 모양일수록 하관 쪽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 앞머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면 앞머리를 5대5로 나눈 경우에는 어떨까요?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. 특히 5대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간에 대한 폭, 그리고 코에 대한 높이, 그리고 뭐 콧볼, 코 모양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 모양에 대해서 콤플렉스 있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로 앞머리가 7대3으로 나눠진 경우입니다. 그 가르마에 대한 포인트를 옆으로 주게 돼버리면은 시선이 아래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턱을 좀 덜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르마에 대한 선 자체가 모양이나 깊이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취향에 맞게끔 가르마 선을 안쪽으로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올백 스타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관이 발달돼 있을수록 앞머리를 올백으로 넘기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, 그냥 헤어라인이 전부 다 보이도록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앞머리 선을 끝쪽을 살짝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어려 보이고 싶으시거나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제 더 살리고 싶다면은 이제 앞머리에 조금 굵직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사각형에 대한 얼굴형은 최대한 둥글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최선이잖아요. 컬이 살짝이라도 C컬이 들어가게 되거나 J컬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일자로 떨어지는 단발보다 훨씬 더 둥근 느낌에 대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을 감싸주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손님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단발인데요, 바로 단발 보브 형태의 스타일입니다. 볼륨 자체가 턱 쪽이 아니라 이제 귀 쪽으로 생기면서 전체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만들기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,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살짝 S컬이나 C컬을 조금 더 교차적으로 섞어가지고 스타일링을 만들어준다면 조금 더 화려하게 연출도 가능합니다. 단발에 대한 취향을 알려드렸으니 긴 머리가 또 취향이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턱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길이감 자체가 긴 머리일 경우에 컬이 전체적으로 있는 머리 스타일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안 그래도 얼굴형과 이 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웨이브가 들어가게 된다면 더 강하고 강조되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긴 생머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뿌리 볼륨을 남들보다는 2배 이상 넣어주시는 거를 이제 권장해드립니다. 그럼 추천해드릴 수 있는 긴 머리는 뭐가 있을까요? 굵은 웨이브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많이 권장해드립니다. 아, 그치만 허물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통해서 층을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레이어드 층이 잘못 날 경우에는 머리가 심하게 날려볼 수 있거나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데기, 그러니까 아이롱을 조금 이용한다던가 이 겹겹이 층을 크게 크게 모양을 내주면서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 감싸듯 모양을 내주신다면은 얼굴형을 보완해줄 수 있고 좋은 디자인으로 이제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묶은 머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머리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만 이제 얼굴을 감싸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머리카락이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이 턱 뒤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턱 뒤로 어두운 배경을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느슨하게 머리를 묶는 것보다는 이제 높이 자체를 조금 높게 주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연출시켜주신 다음에 옆에 있는 앞머리나 옆머리 자체에 대해서 애교머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.
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사각형에 대한 얼굴형을 알아봤습니다.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금강연화였고요. 정보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